그래, 할 수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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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정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미치겠네 정말. 형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두려워 말거라. 너는 할 수 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시키지도 않았어. 알겠어요. 용기 내볼게요. 그래, 바로 그 마음가짐이야. 쇼미와 죽어야 돼. 같이 낚시 같이 주세요. 아이, 같이 낚시 같이 주러 같이 가요. 응? 같이 낚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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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나 이 정도일 줄 몰랐대. 지한테 맡겨달라 했거든요. 그러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짜놨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야, 몸쓴다 이 영상. 이 영상 몸쓴다. 야, 찍지 마라 남성스럽다. 야, 찍지 마라 찍지 마니. 여기 가서 나랑 일한다 그러지 마라.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들 같이 낚시 같이 가시죠. 야, 이거 구독 유튜브 우마입니다. 아, 참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요 낚시 극혐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요 낚시 갈치 달라고 칼치 낚시 갈치 달라고 해가 이 마지못해 나왔다 아닙니까? 아우, 나 이 낚시 때 보기만 해도 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칼치 낚시 컨텐츠 하러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한 갯바위에 나와있어요. 낚시로 칼치 어떻게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배에서 줄에 바늘 여러 개 달아가 막 생미끼 끼아가 그래 잡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 이 칼치는 말입니다, 이 루어 대상 어종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공격성이 강하고 손맛도 좋다는 건데요. 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안갈치를 시작하는 거는 8월부터예요. 그러니까 7월 한 달간은 갈치 금어기입니다. 갈치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그 시즌에는 뭐 볼락 나오지, 광어 나오지, 양태 나오지, 선상 오징어 되지, 잡을 챙기 삐까리인데 그 조만한 풀치 잡으러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래서 풀치 낚시가 아닌 갈치 낚시를 하러 옵니다. 가을 시즌에요. 특히 이 가을 시즌 마리수 사이즈 둘 다 괜찮은 그런 시즌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거의 6시 다 됐거든요. 좀 있으면 해집니다. 갈치 낚시는 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 가려고 목이 X나 맞네 이거. 오, 나 뒤로 자빠지면 죽는다 야. 와, 그만, 나 오줌 살짝 나왔다 야. 그리고 이게 진짜 갈치 낚시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집어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물고기를 집어시키기 위해서 쓰는 건데 색깔은 뭐 녹색, 백색, 파란색 있는데 백색을 가장 많이 쓰시고요. 적게는 뭐 30에서 50와트, 많게는 발전기 갖고 와서 1kW짜리 수은등 때립니다. 그만큼 칼치 낚시는 이 집어등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고기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화면이 많이 어둡죠? 낚시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이거. 됐다. 칼치. 와우! 됐다, 칼치. 야, 여러분들. 칼치 낚시 갈치 달라고 해놓고 지가 먼저 잡았네요. 아, 여기는 3G 좀 안 되는, 한 2.5G 정도 되는, 아, 이 정도 진짜 좋거든요. 아,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갈치도 포획 금지 체장이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냐? 18cm입니다. 어? 18cm? 그럼 한 뼘도 안 되네. 그런 갈치 누가 잡아? 근데 이 갈치는 포획 금지 체장을 재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항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주디 끝부터 똥구멍까지 길이를 항문장이라고 합니다. 항문장. 갈치 전체 길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18cm 이상이어야 돼요. 어떻게 핸드 입질 왔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접고 있었다고. 아, 오케이. 칼치 같은 경우는 활성도가 좋을 때는 이렇게 집어등 태어나오면 캐스팅하면 그냥 바로 뭡니다. 표층 칼치가 엄청 많이 떠다니거든요. 정말 쉬운 낚시예요. 루어는 일명 물결채비 또는 이렇게 역지그헤드 채비 또는 와인딩 채비, 이 세 가지를 씁니다. 와인딩 채비, 와인드라는 거는 감는다는 뜻인데 지그재그로 온다는 뜻도 있거든요. 낚시 때 액션을 주면서 루어가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게 하면서 이제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그헤드 특징은 머리 앞쪽이 삼각형입니다. 물살을 가르고 나올 수 있도록. 나이스! 아, 손맛 본다, 손맛 봐! 아, 좋아, 좋아! 아, 축하드립니다. 그쪽에 몰려있나보다, 볼로 던져야지. 낚시 불변의 법칙. 낚시는 고기 있는 데 가서 던져야 됩니다. 대상 어종이 있는 데 가서 고기도 없는데 아무리 흐지그려봐야 안 된다고. 나왔어. 우와, 이거 무겁다. 우와. 코앞에서 물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쓰고. 몇 마리야? 다섯 마리? 네 마리야.
쉬. 씨발 내 것도 묻었나.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야 이건 뭐 아가리만 계속 털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네 이거. 이렇게 칼치가 안 나올 때는 생미끼나 해보는 것도 좋. 네, 내가 잡힌 게 아니라 좀 그렇지만 저 뭐 하나 부탁 하나 해드릴까요? 그 칼치 한 마리 써도 되겠습니까? 아, 써시지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 아닙니다. 카메라맨 친구가 잡은 갈치 한 마리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작은 거 한 마리 사 꺼내. 잠깐만요, 도마랑 칼 잠깐 챙겨옵시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낚시용은 여러분들 꽁치 팔거든요. 꽁치 사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갈치를 잡으면, 물론 제가 잡은 게 아닙니다, 갈치를 한 마리 써도 됩니다. 너무 큰 거 말고 한 2.5G 정도 되는 거, 아까 잡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은분이라 그러냐, 구안인 성분입니다. 이게 최대한 안 다치도록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해줘야지 애들이 관심가지거든요. 오케이, 한 장 나왔고. 네, 최대한 은분 다치지 않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끼 준비됐고요. 끼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손질한 갈치를 빗바늘에 껴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 점에 칼치 한 마리입니다. 아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소. 아 이거 안 잡히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오거든요. 친구 왔다 물어줘야지. 뭐지 왜 입질만 하고. 아까 전부터 더 시간 안 되지. 뭐 화난 거 아니지? 아이 뭐 한번 믿어볼게. 나온다 고기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됐네. 자 아니야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 지금 이게 아직 그게 어? 칼치시라는 칼치 없거든. 고기가 있으면 절대 가만 안 놔두거든 이거 칼치들이. 아 이제 온다 이제 있다 아 시앙. 아, 진짜 돌겠네. 아 왜 이래? 이거 200W짜리 집어넣으면 꽝꽝 나온다 했는데. 아 며칠 전에 와가지고 지인이 100마리 잡았다 그랬어요. 100마리. 100마리가 뭐야? 10마리도 못 잡게 생겼네 이거. 지금 왜 안 나오는 거야 진짜? 맞다. 아 나이스. 예 아, 나이스. 역시 마마리 내 말 맞지? 어? 사과 해라 나한테 그 이상 쓴 거. 아 딸아야 칼치 다리 잘 들지? 안 달았대요. 어? 칼치 안 달았대요. 아씨. 짱나네. 제발 물어주세요. 제발 칼치님아, 칼치님아 제발 물어주세요. 칼치님아 제발. 아 드디어. 야 기르기야 이놈아. 야 여러분들 불멍한 입질이야. 아유 좋아. 아이 좋아. 사이 좋다. 오 여러분들 와 사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의 3지 가까이 됩니다. 그치. 야 이런 사이즈 잡아야지 친구야. 어? 이봐 난 사이즈로 승부해. 말 있으면 안 한다고. 삼지 한 마리 최고다. 아 계속 잡아볼게요. 자 뒤졌다 이제 갈치. 자 이제 나 계속 잡는다. 잡았어. 감 잡았어.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잘 사이즈 좋다.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쉬워 보이죠? 정말 쉬운 낚시입니다. 낚시요. 어때요? 좀 낚시 재밌죠? 아 재밌는데 칼치 한 마리가 좀 마음에 들리네. 칼치 안 달고 던지면 잘 나와요. 네, 아하, 조용히 낚시 합시다. 이렇게 뜨거운 칼치. 죄송합니다. 제 칼치 잡은 거 드릴게요. 그전 가정부터 그 여행한 적더라고. 오, 조금에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갯바위 같이 낚시 한번 해봤어요.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짝반짝 하다 아닙니까? 지금 한 50에서 60수 정도 되는데요. 아, 이건 모랑입니다, 모랑. 그리고 크기도 좀 작습니다. 평균 한 2.5G 좀 안 될 것 같아요. 3G 넘는 거는 몇 마리 안 나왔어요. 좀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칼치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갯바위 주변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칼치 무조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진짜 맛있죠. 사실은 칼치 구이를 더 좋아하는데 칼치 구이를 맛있게 먹으려면 최소 한 3.5G에서 4G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잡은 걸 보니까 제일 큰 게 3G더라 3G. 이런 걸 구이 해보면 얘 맘 상한다. 나를 굶는다고? 막 이래 뿐다니까. 이 정도는 칼치 조림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먹을 것 없었고 보면. 요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요리에 바로 만들어 볼게요. 야 근데 했습니다. 네 그 했나? 알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 국민 맛반찬이죠. 칼치 무조림.
버림입니다. 먼저 재료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칼치를 제가 전부 다 손질해왔습니다. 이 칼치 손질하는 방법 다 아실 거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먼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꼬리를 잘라줘요. 왜 꼬리를 잘라주느냐? 꼬리 딱 잘라주면 아 이제 뭔가 싱크대랑 크기가 맞아. 그래서 잘라준 겁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싱크대랑 크기가 맞거든. 그 다음에는 등지느러미 잘라줍니다. 꼬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잘라주면 잘 잘립니다. 너무 바짝 붙여서 자르지 마세요. 너무 바짝 붙여 자르면 나중에 가시 바르기 힘듭니다. 그 다음은 이 칼치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음분을 닦아줘야 됩니다. 음분이 뭐냐면 구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구아닌이라는 성분을 많이 먹으면 배탈나요. 그리고 토막치기 전에 이렇게 대가리를 손잡이삽을 잡으면 아주 편합니다. 두세미로 박박 벗겨주세요. 제가 항상 뭐 대가리 어두울미라 그러는데 그래도 대가리 치세요. 칼치 대가리는 안 먹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내장을 제거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내장 안쪽을 보세요. 까만색 막이 보여죠?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 여기서 이제 쓴맛이 나고 빈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 내장 안쪽으로 손가락을 깊이 넣어서 이렇게 앞으로 쭉 밀어내면 척추에 붙어있던 응고된 피들도 쫙쫙 빠집니다. 거기서 진짜 냄새 많이 나요. 자, 이제 손질 끝났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보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쉽죠? 그럼 요리 바로 해봅시다. 여기 있는 재료 다 때려넣으면 돼요. 먼저 냄비에 물을 적당하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칼치도 먹을 만큼 깔아줍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줍니다. 칼치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면 좋긴 좋은데 네, 저렇게는 부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부었어.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물랑 갈치에 간이 배도록 양념을 해줄 겁니다. 간장 3숟가락 뭐 저 정도면 3숟가락 아니겠습니까? 뭐 숟가락이 뭐 클 수도 있잖아요. 저 정도 넣어주고요. 매실청, 마늘 다진 거. 막 침 질질 납니다, 여러분들. 흰 쌀밥에다가 갈치 한 점 착 올려가 먹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요 직접 잡은 칼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저 따라하지 마세요. 이 배 쪽에 가시 여러분들 다 바르고 드세요. 저는 막 아그작아그작 다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야, 나 지금 살짝 눈물 난다. 야, 버리면 국물 이거.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호박이라 이거. 응? 이라고 밥에 이렇게 싹 말아가요. 그래. 뭡니까 이거? 찔입니다 진짜. 진짜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여러분들. 이 모든 생선 조림의 이 활용점정은 이 생선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뭐지 이거? 야, 이거 찍인다. 이거 봐라 이거. 양념 눌어불렀다. 이게 진짜 끝판이거든요. 이 무시의 그 달큰한 맛에 칼치에서 우러나는 그 생선의 감칠맛, 간장의 짭조름한 맛, 매실청의 새콤달콤한 맛. 아 이거 뭐, 야 이거 뭐 뭐라 하나 주이시하다 그래야 되나? 이거 뭐 육즙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소리 한번 들어봐라. 하, 자, 살이 떠들한 날. 뭐가 아니다 이거. 고기다 고기. 야채에서 이런 맛이 날 수가 있나? 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갈치보다 무가 더 맛있습니다. 어, 무가 더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먹어봐야 된다. 이리 와봐. 먹어봐. 간 어때요? 아, 간 다 좋아해. 갈치 나왔고 짜리 나왔고. 누가 만들었는데? 아이.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칼치를 건져 먹어도 끝이 없구만. 칼치가 많이 들어가야 돼. 집에서 먹을 때는 몇 마리 건져 먹으면 없잖아. 눈치 보인다고 칼치 먹기가. 그냥 문화 주워 먹고 있는데. 아, 튀긴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이 좀 아쉬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일로 온나? 아, 여러분들 이게 진짜 튀기는 거거든요. 에? 갈치 튀김입니다. 뼈까지 먹을 수 있도록 바삭 튀긴 겁니다. 이 갈치 튀김 하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절대 강한 불에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약한 불에 은근히 약 30분 정도 튀겨줘야 돼요. 냄새 찍입니다. 이 맛소금으로만 간했어요. 아, 이 바삭함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이 베이컨보다 나아요. 아, 자. 이 아까운 거 그냥 이래 먹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주 싹 먹고 한 점 팍 내려 보겠습니다. 튀긴다. 맛 튀기네. 아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좋다야. 여러분들 술탱가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직접 잡은 갈치로 갈치 조림도 해먹고 갈치 튀김도 해먹어봤는데요. 아,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웰던. 노을 튀긴다.